그 일이 터지기 전까진 엘러스톤이 화산지대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화산하면 대개들 원뿔 모양의 산을 연상하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자신들이 화산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던 걸 깨닫지 못한 거죠. 관광객들의 발밑에 세계 최대의 화산이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옐로스톤의 화산 활동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나중에 지구 물리학 가상 이미지 연구원이 생겨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됐죠. 슈퍼 폭발이 임박한 건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절대라고 하긴 좀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슈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략 60만 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사고로 매개양 집 뒷마당에 추락할 확률보다 두 배는 더 높은 수치죠. 노리스의 주면이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예, 최근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마도 열수 때문일 겁니다. 물이 땅 밑에 고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믿기지 않는 모양인데 이렇게 합시다. 내기라죠. 매개양은 10달러 걸고 저는 그 60만 벨 걸겠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한미천 잡는 것이죠. 뭐예요? 진짜 지진이 났어. 지진이요? 가봐야겠어. 전화할게. 여보세요? 별일 없어? 유리 몇 장 깨지고 장비들은 괜찮아요. 어디서 난 거야? 아주 가까워. 규모는 6.9. 사우스 안폭 지하 10km 지점. 슈퍼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최악의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최악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도 궁금하군요. 만약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정말 터질까요? 옐로스톤이요? 예. 언젠간 터질 겁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진 저도 모르죠.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옐로스톤의 분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 돌리지 말고 정말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없다니까. 진짜? 그래. 분화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난 혼자서는 못 가. 분화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야. 적색 경보를 울리면 다들 슈퍼 폭발이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하기. 난 절대 대공황 사태를 일으킬 장본이 되진 않을 거라고. 리버맨 씨? 잠깐만요. 나중에. 리버맨 씨? 아, 예. 아직도 슈퍼 폭발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폭발 가능성이 소행성 충돌의 두 배라고 하던데요. 벼락에 맞을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지만은 그 걱정하느라고 잠 못 자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직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진짜야. 시작됐다고. 무슨 일이야? 파티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연락됐어? 아직이야. 왜? 현장 사무실에 전화가 안 돼요. 딴 사람은? 마이클 엘드리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정보는 없다는 거야? 예, 이번에 진짜 같아요. 뭐? 예. 공군에 연락해. 비행기 띄어서 분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라고 해. 백악관에 아는 대로 상황 보고하고. 데이비? 화산재 통보센터에 전화 연결해요. 포스터 장관한테도 알리고 옐로스톤 사무소에도 계속 전화해봐요. 그리고 나 갈아입을 옷 좀 가져와. 그러죠. 메리!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 데이브한테 연락해서 폭발이 시작됐다고 알려주고. 어서 가. 괜찮아요. 기내에서 휴대폰 쓰면 안 된다고 보세요. 아, 안다니까요, 글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규정을 지켜주셔야죠. 난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리버맨 소장입니다. 방금 옐로스톤에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요? 자, 우선 기장하고 얘기 좀 하게 해줘. 아, 알았어요. 데이브, 내 말 들리나? 여기 매트. 빌어먹을. 데이브, 여기는 매트. 매트, 저예요. 보호수면으로 가는 중인데 어디예요? 노리스 북동 쪽에 와 있어. 어느 정도예요? 아, 분화근은 하나. 아주 크진 않아 현재까지는. 보호주면까지는 얼마나 남았어? 한 시간 정도요? 너무 늦어. 소장이 워싱턴에서 오고 있는 중이야. 여긴 사무실도 부서지고 장비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네 쪽에서 연락을 취해봐. 30분 내로 어떻게 해볼게요? 분화가 시작되고 참 한 시간 동안 약 1억톤에 달하는 부석과 돌,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000개를 합친 것과 같은 정도의 위력이었죠. 분출물은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시간이 채 안 돼서 옐로스톤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지역에 부석과 화산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코디, 빌링스, 아이다호 펄스. 데이브가 있었던 보호주면에도요. 급해서 그러는데 짐 옮기는 거 좀 도와줄래요? 고마워요. 소장님, 저 데이브입니다. 데이브, 어때? 지진 규모가 크던데 혹시 화산 분화도 시작한 거 아니? 맞아요. 분화구는 아직 하나뿐이고요. 좋아. 우선은 분화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야 돼. 가능한 한 빨리, 알겠지? 장비도 다 망가지고 헬리콥터도 접근이 어렵답니다. 거기 아무 데나 놓으세요. 일단은 컴퓨터로. 아, 여기 혹시 초고속 전용선 깔렸어요? 예, 저기요. 저쪽이요? 고마워요. 어, 죄송합니다. 아, 금방 위성 전송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화산재 구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할 일은요? 아, 좋아. 이 통화 끝나는 대로 워싱턴에 전화해서 엘드리지 국장을 찾아. 국장을 찾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지금 당장 전국에 적색 비상경보 3단계를 발령하라고 해. 알겠지? 적색경보 3단계. 알았어요. 좋아. 그리고 분화가 더 커지거나 다른 게 또 열리면 바로 나한테 알려주고. 네, 그럴게요. 여기 더 있다간 위험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 렌시 헬리콥터에 타! 어서! 내가 왜요? 따지지 말고 다람 타! 어서! 선배가 타고 가요! 매트랑 난 트럭으로 갈게요! 그래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난 괜찮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빨리요! 이럴 때 써먹네요.
사무소가 너무 가까웠다고요. 네, 뭐 그런 면은 있었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다 그 정도로 거대한 노화세류가 그렇게 빨리 밀려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화세류가 밀려 내려온 속도는 시속 80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온도가 500도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닿는 건 뭐든 순식간에 재가 돼버리죠. 그런 게 바로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두 사람 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막 사무실을 나가던 중이었어요.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방금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저건 어딨나? 보호주맨으로 오는 중입니다. 지질조사국에 계세요? 아니야, 여기 재난관리청이야. 잠깐만. 청장님 바꿀 테니까 잠깐 기다려. 화산 관측소의 데이브 프라이스인데 지금 보호주맨에 있답니다. 스크린으로 연결하죠. 여러분, 지질조사국 엘드리지 국장입니다. 데이브, 재난관리청에 웬디라 있어요. 분화 규모에 대해 더 밝혀진 거 있어요? 아, 네. 조 겔빈이 방금 현장을 떠났는데 현재까지 분화군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GPS와 SRI 자료를 보면 공원 전체의 지면이 상승하고 있고 지진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라면 머지않아 분화구들이 더 생겨날 겁니다. 고마워, 데이브. 계속 수고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덴버의 특별대응팀 전부 대기하라고 하고 마셜 주지사한테 분화가 예상보다 클 것 같다고 전해요. 대피령 내릴까요? 주지사가 알아서 하겠지. 현재로선 도로 위보다 집안이 더 안전해. 말씀드렸다시피 항로상으로 제일 근접한 곳도 옐로스톤까지 거리가 650km나 됩니다. 화산재가 우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화산재 통보센터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항로를 변경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거긴 얼마 간격으로 위성을 체크하죠? 30분에 한 번? 정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죠. 보이시도시 전체가 정전이랍니다. 정전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내려서 그럴 겁니다. 재난관리청 각 지부에 연락해 몬태나, 네브라스카, 유타 전부 송전선망 차단하고 대신 비상발전기 돌리라고 해. 발전기에 화산재 닿지 않게 조처 취하라고. 공기 조절 장치도 거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연방 건물들 밀폐하고 실내 공기 재순환시키라고 해. 재난관리청, 여기는 공군기 트리거2. 말하라 트리거2. 현재 고도 5만 피트 상공에서 분출물 기둥 주위를 돌며 관측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따르면 고도 2만 9천 피트 이하는 서풍, 그 위로 약 3만 5천 피트까지는 북북서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저래? 방향이 어디라고? 2만 9천 피트 이하 서풍? 맙소사, 주요 항공로를 곧장 지나가는데요. 탱크, 중부 상공에 항공기 운항 중지시켜 지금 즉시. 동서부 해안도 대기하라고 하고. 마이클, 그 사람 어딨죠? 당장 데려와요. 리버맨이요? 그래요. 오늘 간다고 했으니까. 저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그러세요. 방에 필요한 분 계세요? 하나 드릴까요? 어느 정도야? 아직은 분하고 하나. 분하고 하나? 아, 세인트 헬렌즈 수준이군. 아, 그래. 자네 말대로 그런 셈이지. 이게 뭐지? 뭐? 냄새 안 나? 유황 같은데? 아, 이런. 제2 엔진 양쪽 엔진 다 작동이 안 됩니다. 들어왔어. 보조 동력 장치 돌리고 재시동해. 보조 동력 장치 가동. 템퍼센터, 템퍼센터, 여기는 H-36편. 문제가 생겼다.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 템퍼센터. 아니 뭐야 이거?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는 H-36.
네네, 잘 보여요. 근데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드래그 2 확대할 수 있나? 잠깐요. 어, 보이세요, 국장님? 두 번째인가? 네, 또 터졌어요. 새 분화구입니다. 그래도 분화구가 하나뿐일 땐 적어도 최악까지는 안 갈 거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터진 겁니다. 지하에 마그마가 너무 많이 고여있었고 압력도 높았기 때문에 분출구 하나로는 부족했던 거죠. 곧이어 칼데라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면서 소규모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일단 터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더군요.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몇 주, 몇 달? 감을 잡을 수가 없었죠. 날개 방비장치, 엔진 방비장치, APU 카드. 승객 여러분, 브레이크스 기장입니다. 본 비행기는 잠시 후 샤이엔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어, 살았어. 난 아직 끝나는 줄 알았어. 화산재 때문에 조종사 유리창이 엉망이 됐어. 시야가 다 막혔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발밑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착륙합니다. 충격에 대비해 주십시오. 착륙합니다. 충격에 대비해 주십시오. 곧 착륙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발밑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에 대비해 주십시오. 착륙합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캐나다로 가려는 차량이 29번 도로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도 대피를 준비 중이고요. 네브라스카는 다른 도로로 유도하라고 하고 연안 경비대에 연락해서 교통 상황 알아봐. 공군이 비행기를 처수시키고 있습니다. 마이넛, 그랜폭스, 엘스리스, 넬리스, 커트랜드, 피터슨 기지 전부 다요. 그냥 두고 있는 기지는 없어? 동부 연안 쪽이요. 와이오밍이 연방 제2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덴버는 어떻게 됐어? 아, 여보세요? 데이브입니다. 분화구가 또 열린 것 같아요. 벌써 세 개째야. 마이클, 언제쯤 끝날까요? 여보세요? 여보, 나야. 리, 어디에요? 무슨 소리야? 사이렌 소리야. 여보, 옐로스톤이 분화했어. 뭐요? 아, 길게 말 못해. 지금 케니스랑 같이 덴버에 있는 재난관리청 집으로 가는 길이야. 덴버에는 왜? 아, 거기 도착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니, 여보, 잠깐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보세요? 릭. 내 말 들려? 여보? 아, 화산재야. 진짜.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인해 옐로스톤 공원 안에 위치한 현장 사무소에서 관측 활동을 벌이던 미국 지질 조사국 소속 과학자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호우즈맨을 비롯한 옐로스톤 인근 도시들은 분화를 피해 탈출하려는 인파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한편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화산재 구름이 옐로스톤의 남쪽과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광대한 지역에 유독한 화산재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도로들은 극심한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근처에 군사시설이 있나 찾아봐. 돈 뭐하게? 일단 찾아. 아, 있네. 됐어. 여기서 4km 떨어져 있어. 이쪽이겠구나. 자, 가자고. 거기에 가면 통신시설이 있을 거야. 아니, 걸어서 가자는 거야? 마냥 이러고 있을 순 없어. 트렁크야라. 아, 잠깐, 립! 지금 제정신이야? 난 화산재 맞으면서 걷기 싫단 말이야. 화산이 터졌을 때 폼페이 사람들은 다 집안에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지? 화산재에 묻혀서 화석이 됐지. 맞아, 그래.
세인트 헬렌즈 사이나 몬트 세라트 섬의 분할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화산태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해도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화산재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수 있죠. 숨을 쉴 때 들이마시면 폐 속에 수분과 섞여서 시멘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옵니다. 화산재는 또 굉장히 조밀해서 20cm만 쌓여도 지붕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젖은 상태에선 그 반이면 되고요. 옐로스톤에서 반경 10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리 대피를 시켰지만 그 밖의 지역은 화산재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브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열렸어요. 칼데라 전체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도 그래. 데이브, 괜찮아요? 무슨 소리가 난다. 지붕에요. 잠깐만요. 쏟아지고 있어요. 데이브, 거기 더 있다니 위험해. 어디로 가야 되죠? 비밀 고속도로라도 알고 계세요? 투스케트는 어쩌고 있어요?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룸서비스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통신장비가 작동하나요? 네, 작동합니다. 전원관리청에 웬디라이스 청장을 찾아서 내 이름을 대세요. 난 옐로스톤 화산관측소 소장 리버맨이요. 기다리십시오. 뛰어. 아, 예. 여기 계십니다. 잠깐만요. 청장님! 라이스입니다. 들여보내요.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소장 찾았어요. 제프리 존슨 하사입니다. 까다롭게 굴어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들여보내줘서 고마워요. 아래층에 물이 있습니다. 아, 물? 그거 좋지. 내려가시죠. 따라오세요. 뭐하는 데입니까? 냉전시대 벙커인데 지금은 방공사령부의 중계국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상주예요? 아니요, 전 장비관리 담당입니다. 시설들을 돌면서 한 곳에서 2-3일씩 머무르죠. 물이랑 식량은 있습니까? 5일치요. 한 사람분으로요. 이번 분야의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에 예보했던 대로 중소형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화산재 구름은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분화가 예상보다 훨씬 클 거라는 공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해봐요. 아, 방금 한 거 다시. 잠깐만요. 어떨 것 같아요? 위성사진부터 좀 볼까요? 위성사진 연결해. 좀 더 당겨봐요. 일락군. 좋아요. 이번에 열화상을 좀 봅시다. 여기야 뭐.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분화 규모를 알아보려는 거야. 그래야 언제쯤 끝날지 알죠. 어때요? 현재 분화구들의 배열 형태로 봐서는 새 칼데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배출구들이 몽땅 다 합쳐져서 결국 하나의 거대한 분화구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 그럼 대체 이노의 분화구가 언제쯤이나 돼야 다 끝난다는 거예요? 새 칼데라는 기존 칼데라의 반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적어도 폭 60킬로에 길이가 90킬로미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터지면 200만 년 전에 허클베리 리지 폭발과 아마 엇비슷한 규모가 될 겁니다. 옐로스톤에서 제일 컸던 바로 그 분화요. 기간은요? 기간은 분출물의 양과 분체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양을 2500세제곱킬로미터로 가정하고 속도를 분출 속도를 예측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얼만데요?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간이 얼마냐고요? 이건 그냥 예측입니다. 상관없어요. 제 계산으론 분화 기간이 대략 5일에서 9일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화산 폭발 지수 8에 해당하는 초대형 분화예요. 기간이 얼마냐는 지금 같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래? 연결이 끊겼습니다. 다시 접속을 해보죠. 8이면 어느 정도죠? 슈퍼 폭발입니다. 그럼 최악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저 갤빈입니다. 현장에서 헬리콥터로 탈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슈퍼 폭발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슈퍼 폭발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출되는 마그마가 1000세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되면 화산 폭발 지수 8로 분류를 하죠. 그런데 옐로스톤 공원 지하에 누워있는 마그마 저장소는 규모가 25000세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분출성 마그마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양에 따라 분화는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몇 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3일째가 돼도 화산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국토의 4분의 3이 화산재 구름에 뒤덮였죠.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같은 대도시들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공항들이 폐쇄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또 먹는 물도 모두 오염됐죠. 화산재 구름이 매일 150km씩 동쪽을 향해 이동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천안매제 같네요. 내 동생을 뺏어가서 허락도 없이. 정신나간 오빠한테서 구해준 거지. 잘도 구해줬겠다. 기껏 도망한 게 그래. 화산 꼭대기에서 일하는 남자야. 어디 계신데요? 집사람? 아들이랑 런던에. 그럼 무사하시겠네요. 자네도 그렇게 생각해?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화산 폭발이 계속되는 한 지구상에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반드시 그렇다고는 못하지. 그 헛소리. 동전으로 정할까? 앞이 나오면 살고 뒤가 나오면 죽고 우리 목숨이 딱 그 신세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마. 그만해. 내 말이 틀려? 물도 떨어져 가고 식량도 바닥나고 이젠 숨쉬기도 쉽지가 않잖아. 선생님은 신을 믿으세요?
자네 생각엔 이 모든 게 신의 분노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전 그분의 자비를 믿습니다. 자비. 저 밖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보지. 그러나 망할 놈의 슈퍼 폭발인지 뭔지가 사실은 신의 자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이야. 그럼 뭐라고도 할지 궁금하고. 왜 그래 쓸데없이 우라가 침이라서 그런다. 왜 세상 하직하는 마당에 노래라도 부를까? 정말 희망이 없는 거면 위로 올라가서 화산제라도 마시고 죽는 게 낫겠지. 뭐 때문에 신경 끓이면서 여기 앉아서 버티겠어? 죽는 게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더 늦춰보려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자네는 어떤지 몰라도 난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존슨도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싶고, 최악의 경우라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견디기가 훨씬 쉽지. 그래, 내가 좀 비관적인 면이 있긴 해.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아네. 일시온에 possa essere contenuta o se ci troviamo di fronte ad uno dei peggiori. 지금으로서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아스르 안바 ila anna al-himam wa as-sukhur allati qadafaha al-infijar al-burkani.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 비상 대책반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신의 가호를 빕니다. 국토의 4분의 3을 덮은 화산재를 피해 탈출한 수십만의 시민들이 집을 잃은 채 임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집안에 갇혀있는 시민들의 수도 상당수의 일이지만 본격적인 구조 작업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셨어요? 아 예. 안녕들 하시오. 한 시간 전에 대통령 전용기가 플로리다의 비밀 벙커로 가기 위해서 핸드류스 기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만일을 위한 조처지만 언론에서 알면 대통령께서 국민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신이 나서 떠들어댈 테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피해 지역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2,500만입니다.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요? 화산 근접 지역은 주민들 대부분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지역은 주민들의 10%인 약 3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지역은 인구의 약 5%, 계산하면 12만 2천 명이죠. 제4지역, 인구의 3%, 8만 5천 명입니다. 제5지역은 1%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는 22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첫 주에만 총 사망자 추정치가 46만 2천입니다. 일구역의 사망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다 화산재 때문인가요? 대개는요. 주로 호흡곤란이나 건물 붕괴가 원인이지만 병원에서 정전 때문에 사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다 화산재 사고죠. 많은 사람들이 3일치 물과 식량만 준비한 채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이 3일째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실례합니다. 웬드라이스입니다. 분화가 끝난다고 해도 몇 주간은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기다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2,500만을 포기할 수는 없잖소. 그래. 연결해. 리버맨 소장입니다. 리? 소리 잘 들려요? 잠깐만요. 이제 됐습니다. 리? 어제 이후로 분화구가 4개 더 생겼어요. 4개 더요? 데이브는 뭐라고 하던가요? 데이브 학원 교신이 끊겼어요. 잠깐, 뭐라고 하셨죠? 교신이 끊겼다고요. 응답을 안 해요. 나 포스터 장관이요, 리. 2,500만 명을 구조할 계획을 세우려면 분화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구하실 생각이라면 장관님 지금이라도 방침을 바꾸셔야 합니다. 장관님은 사람들한테 표준 행동 지침에 따라 집안에 머물면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전에 했던 권고를 지금 당장
작전 등력 중하는 걸려 있습니다. 전에 하시던 권고를 즉시 처리하고 사람들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리버맨 씨, 우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그 점은 의심하지 말아요. 지금은 체면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포스터 장관님,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생존이 달렸다고요. 때가 돼서 화산재가 멈추고 웬만큼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바깥 공기가 맑아지면 우리처럼 실내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밖으로 나와서 걷기 시작할 겁니다. 대책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진 않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십시오. 가는 도중에 먹을 수 있게 식량도 떨어뜨려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에 달렸습니다. 이런... 화산재 속으로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미친 거 아니오?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 건지 그게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그때 좀 더 세게 밀어붙였더라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리 경고를 했더라면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몇 사람이라도 더 구했을지도 모르죠. 아직도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가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해 주겠죠. 지금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은 이 안에 그냥 남아있는 게, 이 안에서 구조될 기다려야 한다고 우기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살고 싶으면 기다릴 게 아니라 저 밖으로 나가야 돼. 이러고 있다간 우린 다 죽은 목숨입니다. 5일 동안 옐로스톤은 2,000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화산재와 부석을 미국 전역에 퍼부어댔습니다. 지하에 고여있던 마그마 중 겨우 10%가 분출됐을 뿐인데 세인트 헬렌즈 때보다 2,500배나 많은 양이 쏟아진 거죠. 분화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땅속에 분출성 마그마가 얼마나 더 있느냐에 달려있었죠. 나라는 이미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이 집을 잃었습니다. 조만간 분화가 끝난다 해도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은 상태였죠. 멕시코 정부가 4시간 전에 국경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300만에 달하는 피난민이 모여 있으며 보호시설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호요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KCVG 뉴스 맥이 친입니다. 국경을 폐쇄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남의 나라 사정은 알 바 아니란 거겠지.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어쩌겠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키자고 할까? 계속할까요? 네, 장관님. 일단은 분화가 늦어도 이틀 안에는 끝날 거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화가 멈춰도 1지역과 2지역은 빨라야 3-4주 후에나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3지역에서 5지역까지는 날씨만 괜찮다면 분화가 끝나고 2주 후부터 구호품 전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이 빠르진 않을 겁니다. 대기가 어느 정도 갠 곳만 비행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건 너무 늦어요. 닉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됩니까? 화산재 비가 쏟아지는데 무작정 나오랄 수는 없어요. 일만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화산재 비 그치기 기다리다가 굶어 죽으라고요? 지금 저 밖에선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굶주림에 떨면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장관님. 좋아요. 사람들을 내보냅시다.
구조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보고하도록 해요. 즉시. 알겠습니다. 어때? 아직도 내려. 많이? 배터리 아끼세요. 나가서 써야 되니까. 존슨. 네. 공군에서 찾으러 오지 않을까? 저를요? 그런 거 있잖아. 한 사람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 그건 레인저 얘기죠. 그럼 공군은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그럴걸요. 레인저를 아직 그랬어. 일단 샤이엔으로 가자고. 제일 가까우니까. 재난관리청이 우리 있는 데를 아니까 구조대를 보낼 거야. 굶게.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2,500만 명이야. 우리가 굶어 죽은 다음이나 도착할까. 존슨을 잡아먹을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책 쓰면 엄청 팔리겠군. 생각해보고 팬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해. 우린 시간이 좀 지나면 분화구들이 하나로 합치면서 새 칼데라를 만들고 그럼 압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분화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화 7일째가 되던 날 우리 지진계의 강력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서 칼데라 안쪽의 지면이 내려앉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요 낙하 지점입니다. 침낭은 4만 5천 개가 준비됐고 비행기 800대와 헬리콥터 560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홍보 전단은? 비행기에 다 나눠 실었습니다. 아, 저거 보세요. 왜 저러죠? 지하의 압력이 약해졌어요. 압력이 떨어져서 분출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일이니까. 전 세계인이 기다려왔던 반가운 소식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화산 분화가 마침내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17분경부터 분출 기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Florida en el Parque Nacional de Yellowstone, Wyoming, Estados Unidos, parece haber llegado a su fin. 这是整个火山爆发当中具有关键性的转折点。 분출 기둥이 무너지면서 화쇄류가 발생해 반경 150km 이내의 지역을 완전히 뒤덮었으며 근방에서 분화를 관측하던 무인 비행기가 화쇄류에 휩쓸려 파손됐습니다. 현재 2,900만 명이 화산재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 전역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화산 인접 지역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데는 수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방향으로 쭉 가다 북쪽으로 돌면 돼. 가는 도중에 버려진 차가 있으면 뒤져보자고. 과자 보석이라도 건질 줄 알아? 운이 좋으면 워셔액 탱크에 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 알았어. 좋아. 얼마나 멀어? 아, 샤이엔 교회까지 넉넉 잡아서 25km. 존슨? 아, 제 장말인데 이 정도 내용이면 팔리기 힘들어. 이거 받아. 알았어. 밀어. 어때? 괜찮아.
전 세계가 분화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건 분화가 멈추고 한 달이 지난 뒤부터였습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수십억 톤의 하황산 가스가 서서히 이동하면서 북반구를 빈틈없이 휘감았습니다. 가스가 햇빛을 가리고 몇 주가 안 돼 기온이 급강하기 시작했죠. 무려 20도가 떨어진 지역도 있었어요. 가스층은 적도를 넘어가 이번엔 남반구를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절풍이 사라지고 가뭄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학자들 말로는 2-3년 내에 좋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살아생전에 선텐을 할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국토의 80%가 재해 덮였죠. 20%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했고 폐허가 된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빌링스, 샤이엔, 덴버, 솔트레이크 시티. 나중엔 알리기도 겁이 나더군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었죠. 사람들도요. 릭의 충고를 받아들인 덕분에 730만 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릭의 용기가 구한 겁니다. 생사를 모른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샤이엔에 있는 공항에서 오빠와 함께 했다고 전화를 하군. 그 뒤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죠. 나중에 엘드리지 씨가 런던으로 전화해서 리카 오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상황이 좋진 않지만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나선 아무 소식이 없길래 다시는 두 사람을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 이거요! 선생님 거 아닙니까? 왜 여길 다시 왔는지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사건의 현장을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하마터면 내 무덤이 될 수도 있었던 장소니까요. 우린 샤이엔에서 구조됐습니다. 화산재 비가 멈추고 난 뒤에 거기서 다시 덴버로 옮겨졌죠. 덴버에선 수천 명의 이재민들과 함께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됐습니다. 대서양 횡단 항로가 다시 개통돼서 영국의 가족과 재회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엔 그리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연구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땅. 그 옐로스톤을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모든 게 차츰 나아질 겁니다. 자연도 되살아날 거고 인류도 살아남을 겁니다. 생명이란 그렇게 쉽게 꺾어버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옐로스톤은 다시 포효를 터뜨리겠죠.
하지만 난 그걸 보지 못하거든.